기다렸다. 기다렸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친구들과 갈 해외여행을. 내가 꿈꾸던 대학 공부를. 드디어 보라카이로. 드디어 철학과로. 그런데 친구 하나가 말하길. 친구들이 말하길. 그 돈으로 보라카이보다는 국내에서 더 재밌는 거 많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철학과는 취업 좀 힘들지 않나? 잠깐만. 얼마 전까지는 아무 말도 없더니. 내가 한 결정인데 왜 자꾸 함부로 말하는 거지? 더 말하다가 싸우겠네. 어떻게 알지? 약속을 잡자는데 만나기가 싫고. 오빠, 언니, 나 요즘 힘들어. 카톡 벌써 1000개나 쌓였네. 은진 오빠는 정색하라고 한다. 왜? 생각만 하면 머리 아파. 은주 언니는 그냥 그 주제를 피하라고 한다. 그냥 피하고 말지. 하영이한테도 물어봐야겠어. 힘들다. 네! 스트레스와 대처는 독립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흔히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스트레스는 상황과 대처 능력이 불균형에서 발생합니다. 대처 유형은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스트레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중에서 성격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영향을 주는지 논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심리학계는 일상적인 개념인 성격을 기질과 성격으로 분류합니다. 기질은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을 말하며 많은 부분 유전적으로 타고납니다. 성격은 기질을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며 기질에 의한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을 조절합니다. TCI 기질 및 성격 검사에서는 기질을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의 네 가지로 성격을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의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네 가지 기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극 추구가 높은 개인들은 그런데 너는 뭘 먹고 사니? 탐색적인, 호기심 많은, 충동적인, 낭비벽이 있는, 무질서한 특성이 높습니다. 위험 회피가 높은 개인들은 걱정 수준이 매우 높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쉽게 피곤해하며 낯선 사람이 있으면 매우 수줍어합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우 잘 애착하며 의존적입니다. 높은 인내력을 보이는 사람들은 야망이 있고 완벽주의적이며 근면합니다. 이제 세 가지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주도성이 높은 개인들은 책임감이 있고 목적의식이 있으며 내적 자원이 풍부하고 자기수용적입니다. 높은 연대감을 보이는 개인들은 다른 이들에 대해 공감을 잘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하고 관대합니다. 높은 자기초월을 보이는 이들은 창조적이며 우주와 통합적인 측면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기질 성격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먼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문제 해결, 정서적 완화, 조력 추구, 문제 회피, 소망적 사고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진행된 연구들에서 외향 기질은 문제 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와 관련이 높았고 신경증 기질은 소망적 사고, 회피 등의 대처 행동과 관련이 높았습니다. 이 연구들을 토대로 진행된 임유경 등의 2013년 연구에서는 정신과 내원 우울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질, 성격,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우울증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높은 위험 회피 기질과 높은 자극 추구 기질은 낮은 자율성에 의해 증폭되며 이는 문제 해결 대처 방식의 사용을 부분적으로 낮춥니다. 447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안정숙 등의 2007년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높은 자율성을 가진 학생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덜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을 도전할 만한 기회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렇듯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기질 및 성격검사 외 다양한 심리검사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문계 캠퍼스에는 중앙광장 지하에, 자연계 캠퍼스에는 과학도서관 307호에 상담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파악하고 보다 좋은 문제 해결 방식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학생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